그렇게 독서하라고 안달을 하고 노래를 불렀는데요. 결국 이 사단이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래교육연구소 한소호입니다. 군의 성적은 GPA 4.0 만점에 3.8. 성적만으로는 50위권, 티어 1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근데, 유학기간 3년, 겨우 3년이라서 토플을 보라고 했더니 점수가 글쎄 63점이 나왔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여름방학 들어오기 전서부터 렉사이를 보고 너 지금쯤 어디가 있니? 네 영어는 얼만큼 돼 있니?를 확인하자고 했더니 덜컹 SAT 학원 등록해가지고 그리고는 가서 한 달도 안 돼갖고 하품만 뻑뻑하다가 선생님 너무 어려워서 그만뒀어요. 그러고 돌아왔습니다. 예, 학교 성적이 높다는 것은 그 유학생이 대단히 성실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머리도 좋고 공부도 열심히 했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근데 그게 한 단계 더 나가면 상위권 대학에서 중요하다고 보는 난이도 높은 공부, League of Secondary School Record, AP 같은 과목들, 그건 진짜 잘할 수 있는지는 다음 문제거든요. 근데 더구나 학생들의 영어 수준, SAT, TOEFL은 GPA만 가지고는 몰라요. 그래서 처음부터 준비할 때부터 책 좀 읽고 렉사를 높여서 미국 대입 준비하자. 근데 이제는 뭐 속상해도 어쩔 수 없죠. 갈 수 있는 만큼 맞춰서 좋은 대학을 선택하는 수밖에 없는데 지금부터라도 준비해야 될 것은 책 읽는 겁니다. 대학 가서도 후회하지 않는 방법이에요. 렉사일을 수차례 소개하고 있지만 렉사일은 독서력을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지능을 측정하는 방법은 IQ잖아요. Intelligence Quotient. 이 렉사일을 측정하는 어휘력 측정 독서력은 LQ, 렉사일 쿼티언트로 표현합니다. 0점에서 10점 단위로 올라가지고 만점은 2000점인데요. 미국 수능 SAT는 1200에서 1400점을 1200에서 1400 렉사일 안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1330 이상이 되어야 고득점을 기대할 수 있고요. 근데 책 안 읽으면 700, 800 나오기도 어려워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해리포터 시리즈가요. 렉사일 88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수능에 해당되는 책 전 분야를 걸쳐서 1230에서 1380 정도 되는 도서를 찾아보니까 1887권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수능 SAT는 다른 말로 이렇게 불리는 거 아시죠? EBRW, Evidence Based Reading and Writing. 그래서 SAT 점수가 낮은 친구들, 시험을 봤는데 점수가 낮게 나온 아이들이 공통적인 증언은 이거예요. 선생님, 문제는 쉬웠는데 시간이 너무 부족했어요. 억울해요. 그 억울한 게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독서가 안 됐다는 뜻이에요. 속독, 다독으로 그 이만한 패시지를 보고 그 안에서 답을 다 주고도 찾으라 그러는데 왜 못 찾아 그걸? 그게 훈련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책 읽으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누누이 미래교육연구소에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미국 입시에 대해서 썰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자면 한간에 봉사활동 해야 된다, 리더십 해야 된다, 악기 연주하고 방과활동, 체육활동 해라고 하는데 그림도 잘 그리고 악기도 수준급에다 운동도 캡틴 뭐 이런 천재들이 그렇게 많습니까? 다 잘하기는 어려워요. 할 수 있는 것만 잘하는 게 중요해요. 이 친구 어디서 또 주워 들은 건 있어가지고 학교 시험 공부 12학년 때 열심히 해서 성적 올려야 된다 그러고 있고 선생님 저 지금 에세이 쓰기도 바빠요. 아니 그 친구가 갈 수 있는 학교는 에세이가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설 때문에 그 썰 때문에 스펙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러다 보니까 막 지금 12학년 되면 똥줄이 타요. 그래서 11학년 때 또는 10학년 때부터 미래교육연구소하고 같이 가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하는 대학이 어디냐 거기에 따라서 준비하는 방법도 달라야 됩니다. 토끼 잡을 거면 아무 데나 가도 토끼는 뛰어다녀요. 호랑이 잡을 거면 깊은 산에 들어가야 됩니다. 무턱대고 뭐든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적을 알고 전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로 잡습니다. 아이비리그를 비롯해서 상위권 혹은 중위권 대학이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GPA, 4년간 학교 성적이고요. 거기에 난이도 있는 교과목 공부. 뭐 11학년이나 10학년들이 갈 그 단계에는 또 SAT가 중요해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 퓨전화된 시험도 그 다음 단계로 중요합니다. 거기에 잘하고 좋아하는 것에 집중하고 그게 전략이죠. 일반적으로 주립대학이라면 방과활동, SA 같은 거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필요 없는 대학도 수두룩합니다. 하지만 아이비리그급 대학이라면 입학사정요소 13가지 정도 중에서 7개에서 8개 정도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미래교육공부서 같이 하자는 거죠. 최근 들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평가받고 있는 요소가 뭔지 아세요? 들어는 봤나? 캐릭터, 퍼스널 퀄리티스인데 이거 이렇게 부모님들한테 물어보면 우리의 성격 좋아요. 캐릭터 그러니까 성격 같은데 아니에요. 그게 뭐냐고요? 그거는 미래교육공부서 카카오 채널에 문의하세요. 자, 돈을 써서 SAT, 토플을 공부하거나 시험을 보기 전에 렉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알아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가기 전에도 평가 분석하고 꾸준하게 책을 읽어가는 독서 지도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A군 같은 사례가 또 생기지 않게 해야 되는 거죠. 얼마 전에 망한 회사 있습니다. 뉴욕 땡땡이라는 곳인데요. 거기는 관리형이라 그래가지고 1억 이상의 돈을 받았습니다. 토플 SAT를 위한 비용은 별도로 받았는데 거기서 3년, 4년하고 대입 컨설팅 받으러 온 친구들 보니까 토플 70점 넘지 않은 애들이 수두룩해요. 67점, 68점, 많이 넘는 애가 73점. 왜 그러니? 그랬더니 몰라요. 예, 이게 솔루션입니다. 미래교육공부서 통해서 렉사이를 측정하고요. 나를 객관화하고 6개월 단위 정도마다 그걸 분석해서 오르고 있는지 내리고 있는지. 그래서 결론입니다. 학교 성적이 높다고 토플 SAT 고득점 받을 거라고 착각하면 안 되고요. 꾸준한 독서를 통해서 1330 이상의 렉사일로 SAT 고득점을 노려라. 그리고 1600점이 안 되면 대학 갔어도 뒷문으로 나옵니다. 이거 학생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니까 시로 들어요. 못 알아듣는 친구들한테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책 못 읽으면 대학 못 가고 대학 가서도 쫓겨나. 그 얘기입니다. 자, 조기학 4년, 그러니까 9학년부터 12학년 동안의 결과물이 GPA만이 아니라는 걸 알아두셔야 되고 그리고 과학적 렉살 분석을 통해서 꾸준한 독서가 당연하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꾸준한 노력으로 이미 영어의 전부분을 잘하는 학생들에게는 박수를 보냅니다. 하지만 혀구부러진 소리 한다고 이런다고 영어 잘한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미국에 오래 살았다고 영어가 잘 되나요? 아니에요.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미국의 노숙자들도 영어 잘합니다. 듣기 말하기. 하지만 읽기 쓰기 문법 영어는 다릅니다. 유학생 여러분, 당신의 영어는 지금 제대로 가고 있습니까?